안녕하세요, 만천입니다. 자, 이제 전갈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. 휴미를 주었는데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.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. 배고팠는지 어제 한 마리를 동족 포식해 버렸습니다. 나쁜 놈들. 이렇게 딱 집게발로 잡고 먹는군요. 전부 다한 마리씩 포식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여기는 슈퍼미 러미 전갈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찝어서 죽여놓고 건드리지 않는군요. 나쁜 놈들. 먹지 않을 거면 왜 그랬어?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니까 예쁘군요. 아, 고 밑에도 한 마리 들어있었습니다. 나와, 밥 먹어. 매장에도 이런 식으로 좀 디스플레이를 해놔야겠습니다. 여기 근처에 자, 밀리페들도 밤새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. 호박을 줬는데 호박도 잘 먹는군요. 이 녀석들은 짝짓기를 하는 거야, 뭐야? 어? 야, 대부분 이렇게 두 마리씩 붙어 있습니다. 이쪽에도 이렇게 두 마리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여기는 야, 이쪽은 뭐 아주 그냥 막 작은 놈도 있군요. 이렇게 또 디스플레이를 해서 아이들이 만질 수 있게끔 영등포 곤충 체험장에 갖다 놔야겠습니다. 전시회가 끝나면요. 이렇게. 밀리패드들입니다. 요번에 요것을 하나 장만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. 모서리도 안전하게 다 다듬어서 안전합니다. 느낌이 묘합니다. 이상 밀리페드와 전갈 만지기 체험. 조금 위험하겠는데 이거는. 물리면 아프다고 하던데. 하긴 뭐 이렇게 꽉 잡아서 하는 거 보니까 아프겠는데. 조심시켜야겠습니다. 영상을 마칩니다. 만천입니다. 다 어디 갔어? 여기 숨었나? 다 많이 없다. 아, 여기다 붙어 있네. 자식들이. 헤헤, 이따가 털어내야겠네.